제작진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축지법이라도 쓰듯 산길을 능숙하게 오르는 자연인의 걸음. 여유가 넘치세요. 예. 비탈길이에서야 간신히 자연인을 따라잡을 수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있는 게 전부 으름이에요. 이거 으름. 으름이라고 예, 으름. 해야죠. 아. 이파리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이 숲이 바로 자연인의 식탁이었습니다. 살살 어린 거 이런 건 먹어도 괜찮아. 이건 뭐 그렇게 독성이 많은 건 아니야. 있긴 있나 봐요. 그럼 먹어보고 먹어보면 그 맛을 알잖아요. 그렇다고 모르는 불 함부로 먹지 말고. 친히 건네주시기까지 하는데요. 이런 거 제가 먹고 먹고서. 아예 들어봐요. 뭐 괜찮아요. 이게 좀 친해지라고 풀더라고. 표정이. 아, 이거 너무 쎄. 조금씩 먹는 건 괜찮아요, 둘 다. 그거하고 또 맛이 틀릴 거라고. 그런 계통이요. 다들 아시죠? 몸에 좋은 약초가 입에는 제대로 쓴 밥이라는 거. 그쵸. 토끼가 같이 있네요. 여름이 시원하고 좋지. 응? 그냥 다 산을 뒤덮는 거예요. 얼마나 생각해봐. 이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요. 이야, 자기만 굵어지는 빗줄기 잠시 피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겨울 맞고. 천천히 걸어 다니시면 돼요. 세상에는 반드시 나쁘기만 한 게 없는 거예요. 여름은 시원하잖아요. 그 더위를 식혀주고. 그 뒤돌아보라고 저 손 그림자. 저 봐봐 저거. 야, 이곳 오지 마을이 아니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 좋습니다. 아니 그런데 갑자기 카메라를 꺼졌습니다. 이런 돌발 상황? 물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설마. 야. 하나 꺼졌어요. 카메라 꺼졌어요. 그만해서 물 들어갔구만. 네. 끝없이 퍼붓는 폭우 때문일까요? 카메라 걱정으로 근심에 빠진 제작진. 괜찮은데요? 윤성학 씨는 이럴 때일수록 여유롭게 넘겨야 한다며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한동안 쉬지 않고 쏟아붓던 빗줄기도 이내 산속 온도는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너무 귀여운데요. 산속 마을에서는요, 한여름에도 불을 피워야 한다고 하는데요. 고생스럽긴 하지만 이 일에는 특별 보너스가 있으니 아궁이 속에서 토실토실 익어가는 통감자. 그 맛, 어우, 예술입니다. 진짜 맛있겠어요. 다 익었네. 이런 바로 산골살이의 즐거움이겠죠?